경찰들한테 권총 한 자루씩 준다고 그런 게또 이슈가 됐지. 상황도 모르면서 아무 그런 관계도 없는 것을 또 건드려 가지고 나 바보예요를 그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모든 게 그래.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는 건들건들 가가지고는 또 그냥 망신당하고 오고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욕보인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간신배들이 갖고 노는 거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짓을 가는 곳마다 하냐고. 윤석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잘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정리정돈 잘 하고, 누가 진짜 자기 사람이고 아니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사람들 자르라 그러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된 사람은 어떻게 자르냐고? 그러다 자기가 잘리지. 그런 거를 못할 사람이 아닌데,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굽신거리고, 바보짓하고, 달콤한 소리하고, 윤석열 보고,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첨꾼들이 자기를 망친다는 거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술이 깨야 말이지. 완전히 몸에서 알코올 수치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는 제대로 생각이 안 돼. 다른 대통령들은 일부러 정신 바짝 차리려고 좋아하던 막걸리도 안 드셨는데, 이 사람은 나오는 사진마다 술 마시는 사진이 나와. 몽땅 사진마다. 뭐든지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꿈꾸듯이 살고 싶은 거야. 대통령은 자기 자식은 없어도 모든 국민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 다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게 어떤 건지 해외에 나와 있는 국민들까지도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위신이 쓰고 안 쓰고 하잖아. 그게 뭐 자기 자식만이 문제겠어? 모든 국민이 지금 부끄러워한다니까.